안녕하십니까, 빅토마토입니다. 오늘은 우리 집 라울 다육이 소개입니다. 저번 영상에 올렸듯이 이번 여름에 무더위로 잎이 입장이 후두둑 다 떨어졌습니다. 근데 요렇게 자구들이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다육이들이 탈바꿈하고 있습니다. 자구가 진짜 여러 개 나왔네요. 보고 있으면 통통한 입장이 귀엽습니다. 요거는 우리 앤썸 리들 토마토가 만든 직접 손으로 만든 상어화분입니다. 상어화분과 라울이 멋지게 어울립니다. 입장이 많을 때는 조금 더 멋졌는데 이제 또 내년 봄이 되면 더 예쁜 모습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옆에 주황색 화분에 담긴 라울도 이 가운데 보면 폭탄을 맞은 것처럼 올여름에 입장이 많이 떨어졌는데 또 이렇게 반짝반짝 예쁜 모습으로 자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이거는 목대도 조금 떨어졌네요. 원래 이쪽에도 다 입장들이 있었는데 여름에 다 떨어졌습니다. 가을이 돼서 이렇게 회복해주니까 너무 고맙네요. 비록 초록초록 예쁘게 물은 안 들었지만 반짝반짝 통통하게 예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 가을이 너무 행복합니다. 네, 다음에는 더 입장이 가득 찬 다육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그나마 올여름 죽지 않고 잘 버텨준 다육이들 고맙네요. 그리고 또 이렇게 가을에 예쁜 모습을 보여주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여름의 아픈 흔적이 치유된 다육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.